친구요? 아까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? 그 오범석이라는 애가 있는데요. 아, 여기 벽산고등학교 다녀요. 오범석? 네. 걔가 저를 불러서 제가 카페로 나갔는데 거기에 걔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어, 야, 너 괜찮아? 괜찮아요, 학생? 그 다른 학생들 어디 갔어요? 저 혼자 있었는데요. 학생,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요. 걱정 말고. 저 혼자 있었어요. 야, 뭐야? 오늘 일 저한테 절대 말하지 마. 뭐? 야, 연신! 시은아! 이제 속 건들지 말고 며칠 동안 어디서 뭘 했냐고 그냥 묻는 거잖아.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이야? 너만 바빠? 어? 너 훈련 나가고 시합 되는 동안 난 뭐 집에서 그냥 노는 줄 알아? 같이 잘해보자며. 같이 잘 키우겠다며. 당신이 책임질 테니까 낳자고. 그때 몰랐잖아. 애가 그냥 크는 줄 알았지. 이렇게 툭하면 아플 줄 누가 알았냐고. 시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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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좀 열어봐. 아빠랑 얘기해. 시은아, 문 좀 열어봐. 어? 시은아, 시은아, 문 좀 열어봐. 아빠랑 얘기해. 어? 연시은, 야, 아빠 엄마 싸운 거 아니야. 그냥 그 대화한 거야. 시은아, 시은아, 연시은. 시은아,
하니까 사실대로 말해. 너 저번에 얼굴 터져서 온 것도 그놈들 짓이야? 진짜예요. 계단에서 넘어졌어요. 똑바로 말하라고. 거긴 왜 갔는데? 그냥요. 퇴원하고 바로 전화 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. 싫어요. 이게 진짜... 너 왜 그래, 임마? 아빠가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? 아버지. 처음부터 궁금했는데요.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? 뭐? 아니에요. 범석군 집에 계십니다. 호텔에서? 서초서에는 입막음 해뒀고요. 학교 측이랑도 교장이랑 직접 통화했습니다. 사모님 제주도 가셨으니까 집에 좀 붙어있으면서 감시 좀 해. 걔 또 무슨 짓 저질지 모르니까. 그리고 필리핀에 학교 좀 알아봐. 바로 연락 보낼 거야. 어떻게 알았어요? 박 보좌관님이 저 안에 있을 거라고 말해주던데요. 아니, 어제 일이야. 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연시은? 그 학생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던데요. 범석군이랑 친구라면서. 무엇을 요구하면서 공개했을까가 중요해. 야, 잘 깨워. 다들 잠 깨고. 안수야. 안수. 오늘 진도 어디부터 하지? 대답들이 없어. 단장, 몇 페이지까지 했어? 100페이지 강화도 조약까지 했어. 그래? 그러면은 100. 9페이지 피부,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. 자, 동학농민운동.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동학농민들이... 어제 집에는 왜 안 들어온 거냐? 어? 전화도 다 씹고? 오빠. 아니, 생일 몰카를 언제까지 하는 거야? 아,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어? 아, 그만해. 재미없어. 몰카 아니거든. 어제 미안.
보면서 왜 학교 안 오냐? 글쎄? 연락 안 해봤어? 니 존나 친하잖아. 핸드폰 꺼져 있던데. 너 아냐? 그 연락되면 수리비 물어내라 해. 응, 알아. 어? 무슨 수리비? 수리비 80 나왔다. 안 갚으면 다 뒤지는 거야. 응? 대답. 아, 씨발, 범수가 잘못 좀 받아. 아, 안 쓰고 조셔야지. 야, 근데 연신이 학교 왜 안 오냐? 아, 뒤진 거 아니야, 진짜? 그날 영빈이 존나 오버하던데? 야, 니네 나 좀 오버하지 마. 아, 뒤졌으면 담임이 말했겠지. 장례식장 가라고. 오범석이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그 여자애를 데려왔어. 너 불러내려고. 너? 그 너랑 같이 사는 여자애. 근데 갑자기 네가 아니라 연신이 왔어. 그래서? 그래서 영빈이 친구가 있는데 오범석이 걔한테 돈을 줬어. 너 까달라고. 오범석이 다 있어. 우리 진짜 옆에만 있었어. 뭐야? 시은이 병원 어디야? 퇴원했어 오늘. 미안하다 나 때문에. 야. 시은이가 너한테 무조건 비밀로 하라 그랬어. 너 사고치지 마. 누구세요? 기다려. 어, 왜? 뭐가 왜야? 나 목말라. 물 좀 줘. 어. 잘 살았냐? 어쩐 일이야? 그냥 뭐 지나가다 들렸지. 괜찮냐? 내일은 학교 오지? 김영호사니까. 어. 가야지.
그래. 내일 보자. 새끼야, 이 빨아치 같은 게. 넌, 넌 내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. 너 뭐가 문제야? 어? 뭐가 문제야? 씨발놈아, 내가 내 말 잘 들으면서 얌전하게 시키는 대로 숨만 쉬면서 살라 그랬지. 그게 어려워? 그게 어려워? 개새끼야, 그 존 같은 씨발놈아. 오, 나 씨발 새끼야. 너 유학을 가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뒤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고, 어디 가서 내 새끼라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. 알았어? 야, 이 새끼 똑바로 가면 돼. 누가 키워달랬어요? 어디로 모실까요? 일단 가주세요. 잠깐만. 아. 아니, 그러니까 오범수 불러와. 아,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. 아, 진짜 연락이 안 된다니까. 언니 똑같이 다녀야지. 어디냐? 어디냐고, 씨발아. 왜? 오범석. 그만 좀 숨어.
어이. 너 안 쏘고 잤자. 좀 줄게. 여보세요? 어. 그 혹시 수호랑 연락했어? 어. 아까 잠깐 집에 왔었어. 수호가 다 알았어, 그날 일. 어? 지금 아직 알바도 안 왔고 전화도 안 받아. 너한테 뭐 따로 한 말 없었어? 혹시 오범석 찾아간 거 아니겠지? 일단 내가 연락해볼게. 영화 찍냐? 미친 새끼들 있네. 뭐하냐? 오범석은? 오랜만이다. 화풀이를 할 거면 나한테 해야지. 왜 가만히 있는 애들 건드려? 걔네가 뭘 잘못했는데? 미안하다, 내가. 선하게 한 거. 사과했으니까 너도 시은이랑 영희한테 사과해. 싫은데? 나 걔한테 사과할 거 없는데. 사과해주라. 그럼 쳐맞아. 정신 차릴 때까지. 야, 안수. 아. 링으로 올라와. 너 진짜로 이 새끼한테 돈 주는 거야? 나 하나 까보겠다고? 진짜 너도 존나 불쌍한 새끼다. 좀만 기다려. 나 몸 좀 풀고 있을게. 운동 계속했나봐. 누가 보면 현역인 줄 알겠어. 너 나한테 졸라 처맞았던 거 기억 안 나지?
불러. 자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, 형님들. 제가 전에 중학교 때 개차 발린 적 있다고 했죠. 오늘 그놈이랑 정식 시합으로 리벤지 하겠습니다. 필승. 그림 좀 잘 뽑아보자. 어? 잘하네. 왼쪽만 찌, 고장난 거. 맞으면 어쩔 건데, 새끼야. 하긴 누가 불쌍해, 새끼야. 어? 말해봐, 아까처럼. 네가 뭔데 사람을 맨날 그딴 식으로 쳐다보고 무시하냐? 야. 제발 정신 좀 차려. 난 탓 좀 그만하고 범서 봐. 야, 씨발 내 이름 좀 까불어, 새끼야. 새끼야. 야, 씨발 오고 가자. 야, 새끼야, 새끼야. 새끼야.
문서. 야, 이 새끼 숨을 안 쉬는데. 응? 안수. 씨발. 마지막으로 저 학생 건드린 게 니들 둘이잖아. 진감은 더 꼬인다. 내가 해결해줄게. 가만히 있어. 안 받고 얘 진짜 어디 간 거야?